금요일 마감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마감 전략 A 플러스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유로전이 이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입장을 좀 달리해서 제로금리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뉴욕 증시 간밤에 하락으로 돌아선 것, 또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오늘 급락세로 돌아선 국가들이 많습니다. 중국 증시 상하이 지수 잘 나갔었는데요. 제동에 걸려서 3%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일본 증시도 2% 가까이 밀려나고 국내 증시도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선방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주말을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또 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A 플러스 지금 출발합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첫 번째로는 대우조선 해양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과 나란히 삼성전자 말고 대우조선 해양으로 바꿔주세요. 나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들입니다. 산업은행이 오늘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대우조선 해양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됐다 혹은 안 됐다라는 등의 결과가 전해질 텐데요. 양쪽 모두 약세권이고 대우조선 해양은 하락세가 조금은 좀 덜해진 상황이네요. 0.6% 약세, 현대중공업 5%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데 결과는 일단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지온 볼까요? 3.6%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업체 최초로 미국의 희귀 의약품 허가를 받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만약 이렇게 된다면 2020년도 내년도부터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11만 8,100원대 현재 기록되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해보고요. 경동나비엔 볼까요? 오늘 뭐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10%대 정도의 상승폭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중국 쪽에 기대를 겁니다. 중국 정부가 겨울철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석탄 난방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보일러 줄이겠다고 했고 그러면 대신 이 가스 보일러가 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에서요. 경동나비엔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56,40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기대어가고 있는 또 하나 볼까요? 중국 관련 소비주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시장 대비 선방이죠. 또 면세점 업체들도 몇몇 강합니다. 중국 쪽에서 중국의 최대 보험사 평안보험 쪽에서 임직원 3,700여 명을 이달 초부터 두 달에 걸쳐서 우리나라로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커들이 귀환을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단사의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를 걸며 또 관련주들이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주 가운데서 메가스터디 보겠습니다. 시급 5%대의 상승, 장중 대비해서는 상승세를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흑자 전환 성공했다는 얘기가 일단 접수되어 있고요. 그동안 계속 주가는 좀 눌림이 좀 나왔나 했는데요. 오늘 11,45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합니다. SOE 볼게요. 오늘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죠. 6%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유주가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SOE이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안겨지면서 좀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못 미치는 배당률에 투자자들이 실망한 건데 보통 주 한 주당 150원의 배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배당 쇼크 반영이 되면서 주가 밀려났는데 이것도 대응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를 봅니다. 3%대 상승 기록되고 있고 장중 상승보다는 조금은 반납된 그런 모습인데요. 그동안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제동에 걸렸었던 카풀 서비스. 이게 어제 택시업계와 합의를 이루면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출퇴근 시간 2시간씩 해서 이 시간대만큼은 허용된다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제 본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에 재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에 대한 주가 영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R 인베스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 먼저 살펴볼게요. 카카오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익이 찍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질 않고 있어 매번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요. 네네. 카풀 서비스, 이거는 뭔가 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긴 한가 봅니다. 네네. 앞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까요? 네, 뭐 굉장히 카카오로서는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이 됐죠. 그래서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각각 2시간 정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업계와 합의를 이뤘습니다. 사실 카풀이 가능한 시간대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서비스로 인해서 카카오의 실적이 뭐 크게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번 카풀 서비스에는 그 합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역사를 보면은 뭐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만큼 모바일 시장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뚜렷하게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의 그동안의 약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야심차게 시작한 오프라인 서비스가 카카오 택시였습니다. 근데 카카오 택시는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서비스가 카카오 카풀이었는데 이게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카카오가 확실히 오프라인에서는 더 뻗어나가기가 어렵나? 이런 의심이 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카풀이 다시 허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카카오의 오프라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카풀 서비스의 합의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금융결제망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금융당국에서 금융결제망을 개방하기로 했죠. 그래서 폐쇄적인 은행 시스템이 열리면서 이제는 뭐 국민은행의 그 시스템을 설치하면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간편결제사들이 은행에 지급하던 그 플랫폼 수수료를 10분의 1 이하로 낮추기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카카오페이에도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한적으로 후불결제도 허용을 해줍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기능을 일부 도입한다는 것이고, 교통카드 기능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항공권이라든지 여행권 구매도 가능하게 해줘요. 이것은 지금은 제한돼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거의 신용카드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이렇게 페이 업체에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카카오페이는 가입자가 2,600만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에 대한 경쟁력이 확장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번 카풀 서비스 협의 그리고 금융결제망 개방, 이에 대한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카카오는 지금부터는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일단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생각할까요?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좋아요 드리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카풀이 이제 그 리스크를 안고 택시업계 반대에 부딪히면서 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번 들어서는 주가가 상승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때 점진적인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위에서 떨어지는 하락 추세도 일단은 지금 벗겨내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최소 12만 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격이 10만 원인가요? 10만 8천 원에 네, 현재가 위치에 있습니다. 연대 두겠습니다. 부진했습니다. 참 못 갔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근데 이제는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이번엔 SOL 살펴보겠습니다. 실망스러운 배당률. 주가 많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이걸 좀 내다본다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크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 급락한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낮은 배당률에 실망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죠. 한 주당 150원의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시가배당률로는 0.15%니까 정말 낮은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또 실망감이 컸던 게 정유주는 원래 고배당주거든요. 그렇죠. 네, 배당 보고 들어가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게는 시가배당률 3%, 많게는 6%까지도 줍니다. 네. 근데 0.15%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고, 또 요즘에 그 정부가 배당 장려 정책을 권하고 있고 기업도 배당을 늘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배당이 적었으니까
그만큼 실망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SOE의 사정을 보면은 이해는 됩니다. 이익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 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재고 차손 부분에 손실을 많이 입었고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 아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제 유가가 일단 반등을 했으니까 위기는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좀 부진하고 또 미국 셰일 업체들이 또 생산을 늘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의 상단은 좀 제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뭐 재고 차익을 얻거나 하는 부분은 생각만큼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제 마진 개선이 지속되나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제 마진이 배럴당 평균 $3.5인데 한 달 정도 해서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 정제 마진의 손익분기점이 그 배럴당 $4에서 $5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손익분기점에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 마진이 $4 이상까지 회복이 된다면 또 SOE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래서 지금은 워낙에 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강력한 모멘텀도 없지만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글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OE 이렇게 챙겨보고요. 메가스터디도 살펴볼게요. 오늘 사실 뭐 실시간 검색어에 메가스터디가 잠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뭐 주가에 대한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어쨌건 일단 흑자전환했다는 얘기는 접수를 해봅니다. 오늘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금이 또 계약철이다 보니까 이 흑자전환 성공한 게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다. 네, 이 정도 생각은 들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또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주의 투자 심리를 환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씁쓸하긴 하지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실제로 이제 교육주의 실적을 개선시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육주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교육주의 거시적인 환경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학령 인구, 그러니까 배우는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저출산은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큼 교육 업황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차별적으로 돌파하고 있는 게 또 메가스터디이긴 합니다. 요즘에 온라인 시장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죠. 특히 2016년에 그 일정 금액으로 모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메가패스라는 상품을 냈고 그게 이제 굉장히 고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프리미엄 정책도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교육 업체와 약간 차별화 전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1등 교육기관이다. 이런 프리미엄을 붙인 것이 어느 정도는 좀 효과를 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교육은 당연히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서는 뭐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한번 그 강의를 뭐 찍어놓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재생산을 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의 강자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메가스터디가 메가스터디 교육의 지분을 5% 정도 그 보유를 하고 있는데 메가스터디 교육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이면서 사적인 기관에서는 가장 큰 교육 부분에서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이 정말 많이 올라올 때 메가스터디는 거의 못 갔잖아요. 메가스터디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이 메가스터디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지금 위치에서는 좀 반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갑니다 그러면요?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차트를 지금 잠깐 보시면 이게 일봉으로 보면 흐름이 잘 안 나와요. 워낙에 바닥에서 누워있다가 이제 양봉이 띄어졌고 윗꼬리도 달리는 흐름인데 10분봉으로 보면은 딱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위치에서 오늘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11,300원에서 11,400원이 아주 강력한 하단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아마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11,400원, 11,500원, 뭐 현재 주가가 되겠네요. 현재 위치에서는 역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중국 관련 소비주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유커들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게 좀 봐도 될까요? 관련주들요? 네,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최근에 확실히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올해 초부터 회복이 확실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명동을 한 일주일 전에 가봤는데요. 확실히 사람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네. 또 한국을 찾는 흐름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언제 오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오늘 하나 기사가 났죠. 그래서 중국 보험사에서 직원 3,700명을 이제 한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드 리스크 해소가 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 정책의 수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6에서 6.5%로 낮추기는 했지만 함께 세금 감면, 소비 부양책 이런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중국주뿐만이 아니라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고요. 오늘은 상해 지수가 조정받긴 합니다. 근데 최근까지 상해 지수가 정말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업종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 화장품보다는 네. 면세점 카지노를 보는 게 좀 더 낫다. 면세점과 카지노.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중저가 라인 업체들이 좀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 로컬 업체의 성장도 확실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작년 말에 중저가 화장품 업체는 확실히 실적이 안 좋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에이블 CNC나 이런 종목군들인데 올해 초에도 제가 볼 땐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오면 화장품주가 이제 옥석가리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중저가 화장품 라인을 보유한 에이블 CNC, 토니모리 이런 업체들은 언제든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면세점주를 보면은 그 면세점 방문객은 자연스럽게 또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회복되는 모습 보일 것 같고 이번 단체 관광 일정 중에 하루는 오롯이 면세점 투어에만 활용이 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면세점주 얼마 전에는 호텔신라가 엄청 올라가더니 오늘은 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로 좀 매기가 쏠리고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점주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네. 돈다라는 관점이고 이번 단체 관광객이 어느 면세점을 찾을지 그건 모르지만 네, 어쨌든 네. 그게 관건인데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정보인데 네, 그 부분은 모르니까 그래서 면세점주의 전반적인 수혜가 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소비주 중에는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 거의 제가 볼 땐 바닥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만큼 카지노주 가격 매력 있고 중국 VIP 고객이 좀 회복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생각해본다면 면세점 카지노주는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들도 그 중에서 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면세점 카지노 중심으로 해서 좋아요 의견 챙겨봅니다. 내일장 탑픽을 꼽는 다면 어때요? 좋아요 의견 주신 것들 중에 그래서 오늘 사실 좋아요 의견을 드린 종목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굳이 이제 한 종목을 꼽아야 되니까 네. 탑픽으로는 이제 카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가져가기에 이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서비스 확대 기대, 금융 플랫폼 확장에 대한 기대 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플랫폼 업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카카오 네이버 묶어서 매번 나빠요 의견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제 카카오는 달라집니다. 내일장 탑픽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